자.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시작. 설정. 전체 화면 안 하고, 음성 애니메이션 넘기기. 그쵸. 하고, 시작. 모드. 무한. 런던 파리 또는 뉴욕에서 200점을 얻으세요. 아, 노마를 클리어를 해야 된다는 건가? 일반. 그치. 아, 이거 노마를 안 하면 해제가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무한 모드가 이게 연습용인가 봐요. 네. 아, 그러면 한번 예. 네. 깔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런던이에요. 일단은 1호선, 2호선.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로 가. 근데 이거는 이제 역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잡해지면 안 돼. 혼잡해지면 안 되고요. 잠깐만. 이렇게 건너. 이거 속도 조절이 있었는데. 올려. 자, 일단은. 네, 일단은 이렇게 갈게요. 여기 뚝뚝 끊기는 것 같지? 근데 이게 위치가 약간 그 마음에 안 들게 걸리면 사실 좀 약간 아, 절로 걸려. 계속 노선이 길어지죠. 아, 이거 올려야 돼. 아, 계속하기. 왜냐면 이게 아, 이게 일시 정지고 아, 이제야 기억났어. 아직은 그렇게까지 혼잡하진 않죠. 자, 이제 여기서 새로운 노선을 파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새로운 노선으로 갈게요. 왜냐면 터널을 아껴야 돼. 그리고 열차. 일단 노선. 그리고 이쪽으로, 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나씩 가게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좀 혼잡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대를 나눠 타면 되죠. 그래. 이렇게 타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뚫어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노선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일반 모드는 그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가 하나 좀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거를 이렇게 늘려볼게요. 지금 내가 터널이 없어서 뭘 하나 또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이렇게 바뀌네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환승역으로 바꿀게요. 환승역을 하나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와. 터널 없는데, 참. 뭐, 일단은 이렇게 만들게요. 지금 터널이 없어서. 런던은 터널이 좀 많이 필요해요. 열차. 노선. 아직까지는 이쪽이 열차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조금 길어 보이는 쪽에 열차를 하나 넣어줄게요. 이렇게 가고, 와, 아, 터널 없는데 지금 이거 실화니? 자, 일시 정지. 노선을 지금 잠깐 이것만 여유로 줄이고요. 이거 일로 가고. 야, 건너. 어쩔 수가 없다, 지금은. 처음에 이거 시작이 뭔가 좀 좋지가 않은데요? 겁나 멀리도 사네. 아, 터널 하나 더 있구나. 그러면 됐어. 일단 이렇게 가.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200을 넘으면 일단 클리어를 할 수가 있죠. 200을 넘으면 일단 클리어 조건은 넘어요. 근데 한번 좀더 해볼게요. 클리어 조건은 넘는데. 자, 200은 넘었고요. 좀 터널 하나 더 생겼으면 이게 약간 좀 노선을 효과적으로 제가 짤수 있겠는데. 오이스터 도전 과제 달성. 자, 지금 일단 터널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빨리 노선 좀그 정비 좀 하고 싶어요. 그래, 저 북쪽으로 가는데. 그래, 그건 알겠는데. 열차, 터널. 자, 터널이 생겼어요, 여러분. 수술을 하도록 하겠어요. 노선 수술. 아, 이건 일로 가. 그리고 이거를요, 일단 여기까지 가고, 그 노선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게요. 그래, 일단 여기까지 가고. 터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자. 그래, 이렇게 가줘야지.
이렇게 가주면 조금 쉬운 편이죠. 이렇게 가면 좀 쉬운 편이고요. 지금 아직 열차 개수가 좀 없어서 지금 노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내가 노선, 지금 열차만 늘어나면 내가 노선을 좀 바꾼다. 아,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빼고, 이거를 일로 올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순환선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나중에 서울을 한번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순환선이 좋거든요. 아, 이게 무한모드는 약간 그런 이제 연습존인가 보다. 노선은 점점 길어지고 열차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자, 이제 점점 혼잡해지고 있는데. 그래, 열차 한번 타고. 그래, 이렇게 타고. 그래, 저 뒤에 차가 올 거야. 아, 그리고 이거 일로 바꿀게요. 자, 오, 겨우 탔다. 그래요. 지금 내가 열차 개수가 없어서 지금 노선이 약간 좀 기형적으로 되긴 했는데, 열차 그리고 객차로 가고요. 열차가 좀 늘었으니까 좀 노선 수술을 좀 들어가야겠고요. 아직 여기가 마땅히 그 갈아탈력이 좀 없으니까 한 이거를 여기까지로 좀 줄이고, 여기 노선이 지금 차가 두 개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열차가 여기 기니까 여기를 방향 하나 넣고요. 지금 객차를 여기다가 하나 붙여줄게요. 그래, 객차를 여기다 붙여주면 돼. 그러면 잠깐만요. 일로 바꾸고 이거를 일로. 딱히 지금 좋은 노선은 아닌데 지금 내가 노선을 하나 더 추가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선이 그 열차가 모자라요. 그래서 일단 400까지는 이렇게 가고요. 와, 참 이런 거 싫어하니? 몰라, 혹시 모르니까 일로 붙여줄게요. 하나 내려. 자, 빨리 태워. 그래. 헐, 반대로 가는 차가 없니? 참, 이런 팔자도. 이쪽에 네모 여기 없어, 근데. 야, 빨리 와야 돼.
아마 빨리 오면 탈 거예요. 그래, 이제 저기를. 헐. 잠깐만. 여기가 열차가 한 개지. 야, 이게 아니고 열차 하나를요 이쪽으로 긴급 투입할게요. 야, 빨리 타. 오, 열차, 기차, 그리고 노선 수술을 좀 할게요. 야, 이거 노선 너무 길어. 좀 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거 차 하나를 일로 줄이고, 그리고 객차를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일게요. 가동. 그래, 이렇게 빨리 태워줘. 아, 여기다 네, 폐쇄됐네요. 뭐 어차피. 아, 이걸 무한모드에서 이어가기가 있구나. 근데 어차피 776 했으니까 어차피 여기는 클리어 됐죠. 어차피 클리어 조건 채웠으니까 네, 파리어 가볼게요. 잠깐만, 메뉴로 들어가기. 파리 첫째 작은 역들. 하나, 바로 건너진 바. 일단은 클리어 조건이 200이라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뭐 가보면 되죠 뭐. 자, 아직은 강을 안 건너네요. 뭔가 불안해. 근데 아직은 뭔가 불안하지만 자, 옮길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연결하는데 뭐 문제가 없죠. 아직까지 뭐 노선이 3개니까 열차를 더 아직 늘릴 일은 없을 것 같고. 와, 그래, 강 하나 건너.
그리고 이제 노선 계획은 중간에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역시 그래. 일반 모드가 숫자는 빨리 올라가네. 무한 모드는 숫자가 좀 많이 안 올라가죠? 아, 이게 그 무한 모드가 딱그 연습용인가 보네요. 자, 여기서 수술 시간이 왔어요. 이거를 일로 오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건너고, 약간 지금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리고 이거를 일로 가고, 됐다. 이렇게? 약간 더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일단 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가보지 뭐. 그러면 열차 노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노선도 하나 이어주면 되겠고요. 한이 노선을요, 한 이쯤으로 건너게 하자. 일로 건너고, 그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거를 한 일로 줄이고, 이거를 일로. 한번 이렇게 바꿀게요. 이게 나을 수도 있어. 내가 예전에 파리를 이걸로 했었나? 자, 이거를 일로 옮길게요. 이게 도형이 하나가 좀 여러 개좀그잘 겹치게 가야 돼요. 이거를 일로 가고, 아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연결할게요. 일단은 터널은 예비용으로 제가 좀 많이 만들어 놨고요. 그래,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노란색이 건너야지. 왜냐면 이거는 한번 건넜잖아요. 그리고 이거를요. 아, 이거를 이렇게 갈까? 그래, 이걸 이렇게 가고, 이거는 내려. 그리고 겁나게 길게 이어버려. 아니다, 이게 모양새가 좀 그런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빠져.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으면 되죠. 자, 이렇게 가고요. 여기 중간에 여기 생기면 좀 좋긴 하겠는데. 중간에 섬역들. 그리고 이거 일로 갈게요. 오, 열차. 교차역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딘가를 교차역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딘가를 오 알아서 생기네. 저렇게 알아서 생겨주면 좋지. 자 이렇게 하면 또 알아서 다들 가주죠. 잠깐만요. 지금 터널이 하나가 남았죠. 그러면 이거를 빼고 이거를 일로 가고요. 이거를 일로 갈게요. 아, 그리고 지금은 아직 계획인데. 그건 나중에 노선 개편 때. 아직 노선이 하나 더 확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노란색을 올리면 되죠. 노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뭔가 좋긴 하겠는데. 지금 뭐가 좀 인구가 많아 보이는 노선이 어디가 있죠?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열차를 하나 더 놀만한 구간은 없는 것 같네요. 지금은 이렇게 가도 돼.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요. 좀 2배속을 해볼게요. 2배속하고 이거를 유역으로 가볼게요. 좀 스피드하게 가볼게요. 열차 노선이 필요해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노선이 길어졌으니까 이쪽 방향 열차를 하나 더 놔주고요. 노선을 하나 새로 깔자. 하나 둘. 아 터널이 없구나. 이런 왔다. 이거를 줄일게요. 그리고 노선 하나 둘 셋. 갈게요. 좀 이렇게 가다가 아직 교차액은 제가 안 만들어 놓고 있어요. 뭐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만들게요. 노선 변경의 필요가 생기면 그때 만드는 거예요. 일반 모드는 아직 그래도 돼요. 네, 판사님 어서 오시고요. 뭐야, 어디가 생긴 거야? 아, 저 여기 바뀐 거야, 모양이? 어쨌든. 자, 터널이 없는 관계로. 아, 이렇게 안 되는구나. 아, 네, 판사님 안녕하세요. 와 이거를 아 원래 이쪽을 입고 싶었는데 노선을 이거를 이리 가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이거밖에 없다. 터널이 없다. 아 지금 경기요?
아니요. 저는 그거 볼 거예요. 이따가 그 1시에 맨시티하고 첼시 경기 있어요. 그 지금은 뭐냐? 아스날 경기고요. 이따가 1시에 맨시티하고 첼시 있거든요. 그거 볼 거예요, 저는. 지금 잠깐 일정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맞네. 1시에 맨시티 첼시 그거 볼 거예요. 그래야지 약간 뭔가 방송 시간이 맞아. 자, 와, 저쪽이 여기 생기냐? 지금 터널이 없어서 이렇게 팔 수밖에 없어요, 노선을. 터널이 더 없어서가지고. 여기는 터널이 중요하거든요, 요 파리는. 열차. 야, 터널도 없는데 무슨. 그리고 좀 길어 보이는 노선 하나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노란색 여기에다가 열차 하나 더 투입하고, 그리고 객차는 어디다 넣지? 객차 여기 파란색에. 교차역은 아직 안 만들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좀 뭔가 모양새가 안 맞긴 한데. 그리고 여기 좀꽉찰것 같으니까 여기를 교차역으로 용량을 늘려주면 돼. 와, 지금 나 터널 없는데 이런 거 싫어하니? 와, 터널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기를 하나 뻗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노선이. 이거 노선 줄여야 돼. 안 돼. 어쩔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노선을 하나 줄이고. 그리고 이걸 일로.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바꾸자. 잠깐만요. 아, 어차피 터널 없지? 참, 노선 모양 뭐하다? 아, 그리고 객차 하나를 이쪽으로 붙여줄게요. 열차, 터널. 와, 자, 이제 노선 수술 들어간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건너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다시 건너. 됐어.
자, 민경님 어서 오시고. 잠깐. 이거 이제 건넜으니까 일단 일로 와. 내려. 그리고 예. 네. 자, 빨리 타시고. 잠깐 일시정지. 이거를 노선 모양을 좀 이쁘게 바꿔보게. 모양 좀 이쁘게 바꿔. 그리고 이거 줄이고 이걸 여기까지 늘려. 그리고 이거 늘려. 이러면 좀 괜찮겠죠? 아직까지는? 아니려나? 약간 노선 모양에 이거를 북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거를 한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한 일로 올려. 그리고 이 노선을 약간 이리 거쳐가게 바꿔보자. 좀 이거를 한 이리쯤 하고 한 이리 내리고 이리 내리고 한 이리 내려볼게요. 네. 이러면 좀 괜찮아요. 어. 열차. 객차 하고 지금 이제 열차를 이쪽이 노선이 긴 것 같으니까 이쪽에 좀 하나를 넣어주고요. 어. 지금 이쪽이 열차가 하나가 모자란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지금 어디다가 객차를 넣어줄 것이냐. 객차를 여기다 하나 넣어. 그러면 어 알아서 세모가 생겼네요. 잠깐만. 터널 없잖아. 참 이게 모양 뭐하다. 아니다. 보라색을 줄이고요. 녹색을 이렇게 올려. 그리고 좀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어 볼 수가 없나? 몰라. 와, 이거 별로 바뀌는 거 봐라. 이거 별로 바꿀게요. 잠깐! 이렇게 올릴게요. 스탑! 네, 일단 이렇게.
지금 터널이 더 필요한데. 지금 더 필요한 건 터널이잖아. 열차, 터널. 그리고 야, 열차 이 방향으로 투입. 그리고 야, 이렇게 좀 가자. 좀 이렇게 가고요. 자, 그래, 이제 좀 괜찮네. 이제 좀 낫네요. 이제 좀 낫네. 오, 1000 넘었어요? 혹시 뭐니까 여기도 겹치게. 지금 터널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터널이 없어서 지금 저기 서쪽에 역들이 막 몰려있는데. 열차 지금 이 노선이 무지하게 길고요. 여기 이 방향으로 하나 더 놔주고, 그리고 객차를 여기에다가 하나 놔줄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겠죠? 아직은 괜찮아, 그래. 자, 노선 모양을 좀 이쁘게 해보고 싶으나. 이거를 이리 가고, 이거를 이리 가고, 이거를 빼고, 그리고 아니다, 이거를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올리고, 이거를 요 끝으로 가. 그리고 이거를 좀 한 세모역으로 가. 좀 모양들을 많이 겹치게 해줘야 돼요. 여기를 2역으로 바꾸고, 좀 모양새를 좀 이쁘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정 노선들이 너무 길어버려가지고. 이거를 좀 줄이고, 아, 이러면 또 터널이 하나가 없어져 버리네?
터널이 하나가 없어져 버리니까. 에라이. 어쩔 수가 없네. 아, 이거 터널만 하나 더 생기면 되는데. 빨리 태워! 자, 여기서 잠깐 스탑. 이거를요, 노선 모양을 조금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한 이쪽으로 가고. 이쯤 가고. 선형 길이를 좀 조정을 해줄게요. 야, 스탑. 야, 이거를 일로 가지 말고 이렇게 하고 연결.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열차 터널. 자, 이제 노선 수술을 좀 할게요. 이렇게 가고. 야, 요 색깔 좀 줄여. 이쪽으로 좀 줄이고. 그리고 한 이 서로 좀 연결되게 좀 바꿔봐. 됐어. 그리고 열차 하나 더 투입. 자, 이걸 이렇게 가고요. 좀 겹치는 구간을 한 1로 바꾸고. 좀 선형을 좀 더 이쁘게 좀 바꿔볼게요. 내가 하고. 한 이쯤으로 바꾸고.
됐어. 이렇게 바꾸면 돼. 좀 분산 좀 시켜주면 돼요. 잠깐만. 아, 여기 끝났네요. 네. 메뉴. 와, 여기 776, 1819. 뉴욕. 뉴욕 여기까지 한번 여기 200점만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네, 축구가 남아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다시 보기를 그 나누고 그 다시 보기를 여기서 나눌게요. 여기서 나누고 그냥 전 이따가 조금 축구를 보러 가도록 할게요.